지금까지 페트병에 부착된 라벨은 재활용할 수 없었습니다. 라벨의 잉크를 제거할 수 없고 일부 열수축 라벨은 재활용되는 과정에서 오그라들며 단단하게 뭉쳐버리기 때문인데요. 사실 이러한 과정은 경제적, 사회적, 시간적으로도 모두 비효율적인 일이죠. 그럼 우리가 라벨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 SKC 연구진이 떠올린 발상의 전환이었습니다. SKC는 페트병과 함께 재활용할 수 있는 친환경 라벨을 만들기 위해 여러 방법으로 연구를 하기 시작했고 마침내 에코라벨 레진과 워셔블 잉크를 개발하게 됩니다. 이렇게 SKC 에코라벨이 탄생하게 되는데요. 에코라벨을 사용하게 되면 이제 라벨을 페트병과 함께 통째로 버려도 문제없이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타사 제품과 한번 비교해 볼까요? 타사 제품은 뜯어내지 않으면 페트병 조각과 뭉쳐 재활용에 방해가 됩니다. 그럼 SKC 에코라벨이 어떤 원리로 재활용이 되는지 그 과정 함께 볼까요? SKC 에코라벨은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과 만나면 라벨 표면의 잉크가 분리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수조에는 이렇게 깨끗한 라벨만 남게 되는데요. 다음 수조에서 용액 속의 잉크를 걸러내고 또 한 번 필터링을 하면 정제된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얻은 수용액은 다시 에코라벨 표면 잉크를 분리하는데 사용하면 되겠죠? 그럼 잉크가 떨어진 에코라벨을 확인해 볼까요? 잉크 자국 하나 없이 깨끗하죠? 에코라벨을 사용하게 되면 지금까지는 폐기해야 했던 라벨을 재활용하기 때문에 기존보다 재활용량이 늘어납니다. 재활용 에코라벨은 다시 페트병을 만들거나 섬유가 되어 옷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편리하고 환경도 지키는 SKC 에코라벨. SKC 에코라벨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